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538렙의 오르하르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A게임TV이고요. 아직 아케나이트를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은 안 됐어요. 700레벨이고 지금 클래스 쪽에 클래스 쪽이 지금 15단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18, 19, 20단계까지 소환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직 이 클래스 소환이 운이 안 따르는지 오늘 한번 뽑아볼까요? 12,000개나 있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봤자 4번인데요. 좀 좋은 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전히 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12,000개 다이아몬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12,000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15단계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전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게시판에 글들을 많이 눌러주셨어요. 적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악세사리를 뽑았는데 바로 신 1이 떴어요 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뽑으셨는데 신 1이 떴다고 하시네요. 와, 혼돈의 펜던트 신화. 저도 아직 1등급을 획득 못했는데 우주를 떠다니는 고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들이 있냐면은 4일차에 와 세상에 4일차에 이 신 1등급을 뽑았다고 하시네요. 이거를 200레벨 때 뽑았다고 하십니다. 와 정말. 그리고 클 18도 과금 없이 뽑은 상태라고 하시네요. 클래스 18을요? 잠시만요. 캐릭터에 가서 클래스 18단계면은 와 워러더를 뽑으셨네요. 와 아니 정말 저랑 레벨이 제 부캐가 지금 현재 한 300레벨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레벨이 비슷한데 스펙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쵸? 클래스를 2단계를 뽑으셨다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결국 슬레이어 키우기는 운이 좋아서 좋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승급 추가 능력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요. 뭐 맥스가 이게 40이면은 40, 40, 40이면 최고겠죠. 여기도 추가 경험치도 맥스로 찍는데 그거 다 합해봤자 몇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뽑으셔도 이런 거 뽑기 힘든 거 클래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20단계라든지 19단계라든지 이런 거 뽑으면은 당연히 동일 레벨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동료도 비슷해요. 다들 동료에 있는 거 패시브 스킬들도 다 거의 비슷비슷할 거고요. 옵션도 저는 이제 돈 벌려고 골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주사위가 13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 공격 20으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꿔도 되는데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공격력 다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려고 지금 골드 그냥 놔둬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승고 포션에 요거는 만화 때문인데 만화 이거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지금은 체력 강화를 25,000레벨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25,000레벨 언제 찍어 25,000레벨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점에 오늘은 상점 말고 꼭 퀘스트를 오늘 1일 퀘스트를 하나도 진행을 못했어요. 신규 게임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거 조금 플레이하면서 영상 만들어라고 오늘 하나도 못했는데 요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보기는 영상 끝나고 광고보기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으로 플레이 타임도 될 것 같고요. 스킬 장비 용합이네요. 스킬 카드 하나 뽑고 스킬 카드 하나 뽑았는데 마수사냥이 나왔네요. 대박. 그리고 액세서리 소환을 한번 해주고요. 매일매일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3000 다이아를 벌 수가 있으니까 3000 다이아 벌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용합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통들 이제 유튜브 검색해서 하나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여기 눌러봤을 때 지역 선택까지는 아시는데 도대체 지역이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이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여기 오른쪽에 퀘스트를 눌려서 반복 퀘스트를 누르면 스테이지 메뉴에 스테이지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보면 159라 적혀 있죠.
현재 159 스테이지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스테이지를 보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아주 고수가 돼서 300 스테이지, 200 스테이지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랭킹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 등수는 순위 밖인데요. 이런 거 좀 해줘도 될 텐데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순위를 매겨줄 수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버 비용 아낀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억 단위가 넘으실 텐데 아유 개발자님 하루에 1억이 넘게 보실 텐데 이거 왜 순위 안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봤자 돈 얼마 나가지도 않을 텐데 네 이거는 잡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크롤로 광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네, 광고 방금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디 백무진님,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게임에서라도 마주치면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캐리님 어제 300 찍고 운 좋게 신화 4등급 무기를 뽑아서 바로 골드로 승급하셨다는데요. 와 300레벨에 골드를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300레벨, 아무리 신화 4등급 무기라지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아무래도 스킬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유물 쪽도 좀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300레벨을 그렇게 찍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유물이 너무 안 찍혀 있어요. 보통 이게 유물이 한 30, 40 정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 찍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약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유물 찍는 것도 조금 영상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안 한 것도 빨리 해야 되겠죠? 던전에 가가지고 수련 동굴 저는 현재 많이 못 갔어요. 38구역에서 아이고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저 경험치 동굴이니까 여러분 경험치 동굴이니까 승급 추가 능력을 경험치로 했구나 경험치로 바꿔서 가야겠죠. 이거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8구역에 진입해서 수련 동굴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만 경험치를 먹거든요. 그래서 30만 경험치를 좀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레벨이 좀 오르고요. 참 그 깃털들 많이 모아 놓으셨죠. 내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8시나 9시 만약에 토요일 시간을 놓치신 분은 일요일날 8시 9시에 핫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치랑 골드랑 이거 두 배씩 주는 그때 이벤트 때 그날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만약에 이걸 하실 거면은 광고를 안 보고 있다가 그때 광고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치 세팅을 하고 사냥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랩업 속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깃털을 많이 모아 두셔야 됩니다. 깃털을 있다고 막 쓰시면 안 돼요. 모험 쪽에 가가지고 깃털을 막 쓰게 되면은 그때 경험치를 못 먹으니까 그거 많이 좀 참고해 두시고요. 저는 효율이 조금 낮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평일날 모험에서 세 번씩의 깃털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용이다 보니까 레벨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538렙이라 한 550이나 막 이렇게 조금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험치가 정말 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경험치를 올리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경험치 오른다고 뭐 좋냐 뭐 그러하는데 뭐 보너스 같은 건 없죠. 뭐 스탯 겨우 3 오르긴 하는데 이렇게 깃털까지 써가면서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리해서 랩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그냥 아이템 나오는 위에 동굴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템을 더 많이 획득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전투 중에는 이용 불가구나. 그렇게 해서 1일 미션은 오늘 다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 되면은 또 열심히 광 랩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준비했고요. 댓글들 참 많이 달아주십니다. 뭐 234렙에 신2를 뽑았다. 근데 대부분이 이러지 않아요. 저 300레벨 돼도 신이 뭐예요? 다들 그렇게 뽑지 않으니까 혹시나 이 댓글이라든지 영상을 보고 난 왜 이렇게 안 나와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그냥 플레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530렙도 찍고 여기 있는 고수님들처럼 최고 스테이지도 막 200, 300 스테이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게임 쪽에 유튜브 하면서 보여드리는 이런 장면들은 평균에서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보다 제 레벨에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게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